네, 이번 공격은 우리 클전조가용님의 공격인데요. 네. 자이언트 발킬입니다. 자, 골렘 레벨이 낮아서 고민인 분들을 위해서 보여드리는 하나의 솔루션이라고 할수 있겠죠. 네, 자이언트가 벽돌도 잘 부수기 때문에 발키리와의 조합은 좋은 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회복 마법이 하나 들어갔어요. 상대가 고울이기 때문에. 자, 분노 터지고 회복 터지고 발키리 안쪽으로 들어가고요. 여기서 분노! 그렇습니다. 뇌전탑을 순식간에 갈아버리는 믹서기. 네, 믹서기 발키리의 모습입니다. 즙을 짜내는 거죠. 그렇습니다. 완전히 즙을 짜내듯이 발키리가, 네, 붙여줬고요. 자이언트들도 아직 남아있고, 게다가 법사에다가 아초킨도 남아있기 때문에, 네, 아직까지 충분히 할 만하고요. 여전히 발키리의 위력 강력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안 좋은 점이 있다면은 이제 이쪽에서 아초킨이 너무 허무하게 죽어버리는 게 제일 안 좋은 부분이었어요. 네, 아초킨이 저기에서 조금만 더 버텨줬다면 정말 멋진 장면을 우리가 많이 볼수 있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바바킹도 스킬이 없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공격은 막히게 되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6레벨 발키 털자이를 이용해서 이 정도까지 할수 있다. 네, 그러니까 1레벨 발키리어도 충분하다라는 거죠. 네, 1레벨 발키리어도 충분하고 1레벨 발키리로 충분히 공격을 할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1레벨 발키리를 보여드렸는데, 자, 여기서는 9홀에서 쓰는 거라서 9홀에서 여러분들이 자이언트 발키리를 쓴다면 더 좋은 결과가 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은 누가 뭐라 그래도 발키리 시대예요. 네, 바야흐로 발키리 시대고요. 발키리를 어떻게 유도해서 가운데로 파고들게 만드는가, 그 다음에 분노 마법의 타이밍은 언제가 좋은가, 이런 것들만 잘 연마를 하신다면은 여러분들도 지금 보시는 영상 혹은 그 이상의 좋은 공격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이언트 마법사 그리고 발키리 영상이었습니다. 자이언트 8기, 마법사 12기, 발키리 15기, 그 다음에 해골 돌격병 4기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저렇게 발키리를 15기를 쓰게 되면은 죄송합니다. 암흑병사 훈련소에서 두 개를 풀로 돌린다고 해도 거의 한쪽에서 2시간 가까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가속을 돌린다고 해도 30분은 걸리는, 네, 그런 아주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공격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발키리가 안 좋은 점이 뭐냐면, 네, 발키리가 그거거든요. 네, 발키리가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네, 그래서 소수 발키리를 섞는 영상들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발키리. 이번엔 바보보이님의 공격인데요. 8홀입니다. 난생 처음으로 발키리를 써보셨다고 해요. 네, 자이언트 마법사 발키리인데요. 자, 이런 조합은 여러분들도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자, 지금 8홀인데 마법사도 지금 4렙입니다만. 네, 발키리 믿고 들어가는 거죠. 발키리가 있거든요. 자, 여기서 마법이 제일 중요해요. 자, 회복 마법으로 버티고 안으로 파고드는 발키리 분노 마법! 벽을 부셔주면, 바깥쪽으로 나가는 발키리. 자, 안쪽으로 발키리 들어갔어요. 여기 들어왔어요. 자, 들어온 발키리가 모든 걸 부수고요. 바바킹까지. 바깥쪽 발키리들도 여전히 건재합니다. 자, 이 발키리를 막을 방법이 없는데요. 1레벨 발키리라고 해도 엄청 강하기 때문에 이 발키리들을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발키리가 막고 있는 동안에 아초와 마법사들이 대포를 부셨고요. 이쪽엔 자이언트. 그렇습니다. 위로는 발키리들이 약진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전진하는 발키리들. 앞에 있는 것을 마치 믹서기로 과일을 갈아버리듯이. 믹서기로 과일을 갈듯이. 사과랑 홍당무, 당근을 넣고 믹서기로 갈거든요. 사과 주스의 느낌.
이 주황색은 바로 당근의 그 주황색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바보보이님, 발키리를 이용해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8월 완파를 완벽하게 선보인, 네, 4레벨 자이언트의 4레벨 마법사, 그리고 1레벨 발키리의 완벽한 조합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9홀이 10홀을 공격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클전 조아용님의 10홀 영상인데요. 클전, 공격하는 클전 조아용님은, 네, 자이언트 발키리를 이용했고요. 네, 9홀이십니다. 자, 마법사들부터 먼저 들어가고, 발키리! 일부는 바깥쪽으로 나가고, 일부는 안쪽으로 들어가고요. 회복 마법을 넣었는데, 자, 분노 터졌고요. 자, 믹서기 가동합니다. 다행히 인페르노가 싱글 인페르노예요. 아, 분노 마법. 그렇습니다. 역시 믹서기는 분노 마법이 함께 해야 됩니다. 자, 아, 바바킹 스킬을 깜빡했어요. 자, 게임하다 보면 이렇게 깜빡깜빡할 때가 있습니다. 바바킹 스킬까지 썼으면은 좀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었을 텐데. 하지만 지금만 해도 대단한 거죠. 9홀이 10홀 상대로 이별하는 거, 진짜 9홀 풀방타에 9홀 풀업 아니면 정말 어려운 일이었는데요. 지금은 그냥, 네, 그냥 털자이 몇 마리에, 마법사 몇 기에 15마리의 발키리가 좀 들어가니까 10홀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말 굉장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어떤 대발키리 시대에는 이제 9홀도 충분히 10홀을 깰 수 있고 10홀도 충분히 11홀을 깰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이유는 뭐냐면 지금 들어가고 있는 발키리가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게 잘 들어간 것도 아니에요. 일부는 바깥쪽으로 나갔다가 다시 안으로 들어왔어요. 자, 이 속도를 보세요. 엄청나게 빠르고 엄청나게 강합니다. 마을에 간에 부수는 속도, 건물들을 삭제하는 속도, 이동 속도, 공속, 모든 것이 빠르면서도 스플래시 데미지를 강하게 주고 있기 때문에 발키리 이대로라면 사기거든요. 물론 기존의 발키리가 너무 느리고 쓸 때도 별로 없긴 했지만, 네, 정말 굉장히 강력하다, 매우 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클전 조야용님의 공격이었어요.